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유럽에서 다시 석탄 화력 발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맞서 천연가스 공급을 60% 줄이면서 유럽이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하루 전에는 독일이 석탄 발전 긴급 확대 조치를 발표했고 오스트리아는 폐쇄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네덜란드도 이 법을 개정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 능력을 최대 35% 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유럽의 가스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무려 50% 넘게 폭등을 했다고 하고요. 또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의 LNG 역시 현재 화재로 인해서 가동이 세 달 정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EU 집행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경고에 나섰고 반면에 주식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석탄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에너지와 또 관련주들 흐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가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트럭에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트럭은 최대 1,0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10분 미만의 충전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고요. 총 65톤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트럭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는 볼보와 다임러의 합작 회사인 셀센트릭이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업화는 10년 뒤쯤에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전기차보다 가벼워서 이렇게 대형 장비나 차량을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보다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 볼보는 이 수소차의 상용화가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더 장기적인 시선에서 수소 산업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가 항공기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는 오늘까지 진행되는 세계 항공 운송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을 했는데요. 산업 회공으로 항공기의 강력한 수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A320 시리즈의 생산량을 최대 50% 늘릴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고 수요가 앞으로 수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 회의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올해 항공 이용객 수가 팬데믹 이전에 83%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내년에는 항공산업의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요 회복과 또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 이 두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류세 일시 면제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기 침체가 피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고 이와 함께 유류세 한시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에서 휘발유 값은 1년 전 갤런당 $3대에서 최근에는 $5대까지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만약 유류세 면제가 된다면 최대 18.4센트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시행되려면 의회 통과가 필요한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나올 상황과 소식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